얘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걸 아는 것 같아.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. 그러면 되지. 기분이 별로 안 좋네. 기분이. 너무 놀랐네. 닭가슴살을 좀 삶아가지고, 좀 낯설어가지고 쫄아서 잘 안 먹어서 닭가슴살을 주고 있습니다.
이런 훈련을 할 때는 좀 기여성이 좋은 먹이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. 진짜. 아유, 잘 먹는다.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렇지. 애들이 등치만 컸지. 애기들이 아니고. 그 톤이 높아지거나? 사람은 제일 무서워합니다. 친구들. 사람한테 이제 목눈이 맞고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. 특히 쇠파이프 이런 걸 많이 건네하는 것 같아요. 그걸로 이렇게 제압을 한다고 떨리다 보니까, 맞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, 사람 손은 무서워합니다. 베토벤. 이제 상처 부위도 많이 아물었고, 얘도 많이 편해하는 것 같아요, 지금은. 크레이트 공간에서 이제 나 해외 입양을 가야 되니까 크레이트 훈련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이 불안해서 반사적으로 우는 거라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베토벤이 한결 여유가 있어졌습니다. 네, 이제 바닥도 잘 걸어다니고 탐색도 하고 좀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. 괜찮아. 머리 위로 손이 가니까 불편해하네. 눈, 이렇게, 오른쪽 눈이, 눈곱이 켜서 아마 어제, 머지를 하고 오다 보니까, 머지를 이렇게 눌려지니까, 이렇게, 눈썹 이런 게 자극을 준 것 같아요. 눈곱이 켜서, 안약을 넣고, 여기다, 예, 또 뒤쪽에 이쪽에, 앉는 부분에 이쪽에, 흉터가 있어서, 예, 상처가 있어가지고, 예, 허비돈 하고, 예, 연고, 항생제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. 괜찮아. 도전. 베토벤. 쉽지 않거든요. 자, 손까지 너무 안 닿아. 벌써 꿀꺽했어? 씹어 먹자. 자. 아싸. 확실히 두꺼비를 좋아하네요. 베토벤 한결 어제보다는 좀 안정감 있고 소변도 하고 응가를 했습니다. 목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일단 좀 적응하는 동안은 목줄 선체가 좀 이렇게 제가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치마를 막 질질 흘리네요.